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건은 2014년 2월 25일 한양대학교 병원입니다. 13살짜리 남자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다급하게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찾게 됐죠. 아이는 몇 달 전부터 자주 피곤함을 호소했고 최근에 항문에서 기생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진료 결과 환자의 변에서 광전열두 조충이라는 알이 관찰되었고요. 의사는 먼저 약을 처방해서 그 기생충을 몸속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기생충을 몸에서 꺼내는 과정에서 정말 꺼내도 그 기생충이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여드릴 사진은 여러분에게 약간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요, 무려 3.5m 길이까지 지속되었고 그마저도 중간에 끊겨버리게 됩니다. 당시 환자를 진료했던 한양대 김용주 교수는 이 기생충의 총 길이가 실제로는 3.5m보다 더 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13살 아이의 몸에서 자신의 키보다 2배 이상 긴 기생충이 자라게 된 것일까요? 의사는 검진을 통해서 이 환자가 평소에 생선회를 아주 좋아했고 이 회를 통해서 감염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사실 국내 학계에 이렇게까지 긴 기생충이 사람의 몸 안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어서 더욱더 충격적이었죠. 이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광절열두 조충이라는 것은 주로 러시아나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발견되고 다 자라게 되었을 때는요. 길이가 평균 10m에서 25m까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징그러운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나 약간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와, 그 길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생충은 연어, 숭어, 송어 등 이게 이 아이들을 숙주로 해서 몸의 인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기생충이 인간의 몸속에서 기생을 하게 된다면 비타민과 엽산의 흡수를 방해해서 영양 결핍이 올 수 있고 빈혈, 만성 피로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때에 따라 복통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배가 아픈가? 좀 머리가 아픈가? 요즘 몸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 13살 환자처럼 아주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였던 김용주 교수는요. 시중에서 팔고 있는 그 일반 기생충약을 정기적으로 먹는다고 한들 이런 종류의 기생충까지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기생충 진단을 받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냉동 또는 살균 처리가 되지 않은 활어회나 생선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말하죠. 이 사건은 당시에 상당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이 이름도 어려운 이 기생충이 사실 숙주를 해치지는 않는 비교적 온순한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기생을 하면서 영양분을 뺏어간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많아야 고작 밥 한 숟갈 정도 되는 양이기 때문에 어른에게는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죠. 게다가 이런 일은 사실 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문 일입니다. 일반 구충약으로는 제거할 수 없지만 디스토마라고 불리는 그 약 하나만 복용하게 되면 이 기생충이 몸 안에서 금방 죽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고 한들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사실이죠. 하지만 이 기생충을 오히려 다른 용도로 이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녀는 오페라의 여신으로 알려진 마리아 칼리스. 그녀는요, 이 오페라라는 장르가 마리아 칼리스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만큼 세기의 소프라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있던 오페라 가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기량을 선보였고 그에 따라 찬사를 받아왔죠.
마리아 칼리스는요, 192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유년 시절은 좀 불우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이유가요, 어릴 때부터 고도비만이 있었고, 근시에 두꺼운 안경까지 쓰고 있는 상태여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좀 있었는데, 하필이면 부모님마저 못생긴 그녀보다 예쁜 언니를 편애했기 때문에 좀 어렸을 때 힘든 시절을 지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환경은 칼라스가 노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1940년 그리스 국립오페라 무대에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녀의 데뷔 초기 사진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모습과는 사뭇 좀 다른 모습이 들어있죠. 데뷔 당시 마리아 칼라스의 몸무게는 80kg을 육박했고요. 1945년 미국으로 와서 활동을 하고자 했을 때는 몸무게가 무려 95kg까지 불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녀가 정말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소프라노, 꾀꼬리 같은 이런 목소리가 나고 있는데 비해서 몸집이 이제 좀 크다 보니까 마리아는 사실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배역을 맡기에는 한계가 느껴집니다. 이 때문에 마리아는 혹독한 다이어트를 결심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무려 40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합니다. 처음 보여드린 그런 어떤 마리아 칼라스의 아주 우아하고 예쁜 모습이 담겨져 있죠. 이 다이어트 성공은 아주 많은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이 외모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바뀌고 그의 힘을 얻어서 더 많은 무대에 서면서 정말 그녀는 오페라 가수의 전설을 이어갔죠. 그런데 사실 그녀의 다이어트 기간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마리아 칼리스는 끝까지 그 비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한때 그녀의 전 남편이 그녀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되는데 마리아 칼라스가 자신의 몸에서 나온 기생충을 보고 놀라서 의사를 불렀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토대로 그녀가 혹시 기생충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기도 했죠. 실제로 당시에 이런 소문이 돌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는요, 전문적으로 이 기생충알을 파는 곳까지 생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몸속의 기생충이 인간이 먹은, 내가 막 마음껏 먹은 영양분을 가져가서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살이 빠지게 된다고 믿었고요. 게다가 원하는 목표치에 다다르게 되면 그냥 이 기생충을 수술이나 약으로 쉽게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기생충 다이어트. 뭐, 이렇게 들어보면 뭐, 어떤 부분에서는 말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건 아직 너무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광절열두 조총, 이건 비교적 온순한 기생충으로 분류가 됐지만 종류에 따라선 사람의 장기를 해치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기생충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2014년 8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여성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줄 팩을 하고 있고, 더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워킹을 연습하기도 하고요. 그녀는 몇주 뒤에 열릴 미스 아메리카 출전에 설레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 옆에는 물심양면으로 그녀의 그 성공을 빌어주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홀로 낳은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미스 아메리카에 나가서 수상을 하게 된다면, 딸의 미래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던 딸이 심한 복통을 호소합니다. 처음에는요, 대회 날짜가 가까워졌으니까 딸이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처치를 합니다. 아니, 근데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큰 고통을 호소하게 되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갑니다. 사실 몇주 전부터 간혹 배가 아프기는 했지만 특별히 다른 증상은 없었는데요. 의사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체형이었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비해서 유독 배가 좀 볼록 나온 게 의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
임신을 했거나 또는 자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의료진은 곧바로 초음파를 실시합니다. 근데요, 어디에도 태아는 보이지 않았고요, 다른 문제도 없었습니다. 결국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CT 촬영을 진행하는데 그때 뱃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본 의사는 여성에게 약 하나를 건네게 됩니다. 약 하나를 받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성은 급하게 화장실로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잠시 뒤 화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의료진과 어머니가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아내 상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화장실 변기 안에는 수많은 기생충들이 득실거렸던 겁니다. 몇몇의 길이가 긴 기생충은요, 변기 밖으로 막 나오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있던 여성의 어머니는 유독 얼굴이 하얗게 질리게 되죠. 이 모든 사건의 발달은 사실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미인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딸, 그리고 그녀의 다이어트를 도와주기 위해서 멕시코에서 무슨 이름 모를 약을 구매했고 이걸 정기적으로 딸한테 먹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기생충 알이었습니다. 몸매 관리를 하는 딸에게 기생충 알을 몰래 먹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딸은 복통을 호소했고 결국 의료진한테 먹은 약으로 그 기생충을 제거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딸은 치료 후에 건강한 삶을 되찾았지만 어머니 또한 외모를 위해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토요 미스터리, 오늘은 기생충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모아봤습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또 다른 토요 미스터리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